이거 탈모 때문에 양파를 즙을 그렇죠. 내서 여기다 네. 직접 바르시던데 맞아. 그러면서 그게 뭐 외국에서는 지금 유행이다 뭐 이러셨어요. 네. 이거 알아보죠. 이거. 그렇죠. 네. 바로 서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탈모 관리에 양파즙을 바르는 것 괜찮은 습관인가요? 네, 양파즙으로 탈모 관리하는 습관은요. 옳지 않은 습관입니다. 액수네. 네. 이 양파즙이 민간요법에 실제 있고요. 양파즙을 바르는 그런 발랐을 때 모발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요. 우리가 모발이나 손톱은요. 되게 그 단백질인 거 다 아시죠? 근데 거기 네. 황이 많거든요. 그 황이라는 성분이 그 양파에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황 때문에 이 모발에 강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제 논문들이 좋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이거를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직접 두피에 이렇게, 이렇게, 아까 팩을 하셨었잖아요. 네. 굉장히 자극적이겠죠. 예. 네. 네. 그래서 너무나 그 두피에 그 자극을 줘서 오히려 각질이 더 많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겨서 그 모근이 손상을 받으면 탈모가 더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본인의 탈모가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심정은 아는데요. 네. 저는 양파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검은콩은 아까 드셨잖아요. 근데 다들 너무 머리만 빠지면 다 검은콩 먹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거 뻥튀기다 뻥튀겨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주거든요. 네. 검은콩은 어때요, 선생님? 네, 이 탈모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검은콩 드시면서 머리야 나라 하면서 막 드셨잖아요. 머리가 나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 머리카락이 몸의 일부니까 몸에 좋은 음식이 머리카락에서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검은콩은 단백질이 많아서 뭐 이 남아있는 머리카락에 영양을 보충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탈모가 더 지연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안과로 가보겠습니다.